자, 요즘 뭐 가을 집값이 조금 심상치 않다. 저그 말씀을 이제 저희가 저녁 시간에 한번 했었는데, 오늘은 좀 재밌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재미있기도 하고 좀 무서운 주제. 자폭 재테크, 무갭 투자. 예. 뭐 갭투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네. 전세가하고 시세의 차이가 적게 날때뭐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집을 산다. 뭐 그런 걸 이제 갭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한번 해드렸죠. 근데 그렇죠. 무갭투자는 예, 자기 그렇죠. 돈한푼 없는 사람이 돈 들이지 않고 하는 걸 무갭투자라고 합니다. 예. 뭐 비트코인 주식보다 낫다. 뭐 무갭투자. 분양가와 전세가가 동일한 예. 그런 게 있어요. 예. 100만 원 받고 집주인 되고 갭투자 알바 기승. 네. 돈한푼 없이 집 샀다. 무갭투자란 뭐냐? 뭐 무갭투자. 자기 돈 들이지 않고 예. 전세금만으로 집을 사는 투자법. 이게 가능할까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네, 않습니까? 언뜻 생각은 예, 말이 안될것 같습니다. 부산의 서부 주공 아파트. 네. 이게 2001년에 입주했어요. 네. 근데 매매 최고가가 2억 3,300입니다. 네. 전세 최고가 2억 8,500이에요. 같은 동은 아니에요. 아, 예. 근데 다르게. 어쨌든 이걸로만 보면 오히려 5,200을 예. 바꿔서 집을 사는 거죠. 네. 뭐 이런 일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유림 아시아드 뭐 매매 최고가는 2,100만 원인데 전세는 2억 2,200만 원. 2천, 예. 막 이거는 이제 통계상으로 나오는 게 그렇죠. 매물포에 나오는 예. 거니까. 근데 이게 뭐 반드시 뭐 그렇다는 현지 가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건 뭐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실거래가 내용인데, 예. 자, 전세 최고가 106동 11층이 2억 8,500에 됐어요. 근데 여기 보면 거의 비슷해. 타입은 같고, 그러네요. 예. 다 같고, 107동. 7동, 예. 9층은 최고가가 2억 3,300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앞에서 제가 본 거랑 뭐별 차이가 없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치면 잘 맞추면, 예. 물론 뭐 5천만 원을 받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예. 거의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복비 뭐 이런 정도로 들여가지고 하는 수도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 관측이 가능하겠죠. 예, 그러네요. 예. 그 다음에 여기 경상남도입니다. 예. 남도, 거제도, 예. 뭐 양산. 양산, 뭐 진주, 진주. 한보타운 뭐 이런 데 보면 예. 오히려 뭐 전세가 네. 더 비싼. 이론적으로 보는 게 실제로 현재 가보시면 뭐좀 차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가격들은 대부분 다 저렴하네요. 네, 저렴하죠. 지방 예. 아파트. 저 지방 말고 경기도에도 있어요. 아, 우리가 시내 경기도에도 표현은. 있을까? 예. 경기도의 시흥시 정안동 대우 아파트. 예. 예, 보면 예. 대우 아파트 보면 최고가가 아, 2억 2억 4,500. 4,500만 원, 전세 예. 최고가 3억입니다. 네. 여기 장미 아파트도 뭐 이건 이론이에요. 이론가인데. 이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 원래 예. 매매가 아, 당연히 높은데, 그렇죠. 전세가 변동기에 전세가 예. 치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인데, 어쨌든, 뭐, 타이밍을 잘 잡으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내가 2억 원에 사서 2억 5천에 전세를 갖다 놓을 수도 있는. 자, 매매는 뭐냐? 사용가치 플러스 미래가치, 투자가치입니다. 전세는 사용가치예요. 그러면, 아까 같은 이런 무게투자 가능한 아파트는 뭐냐면, 현재 봤을 때, 예. 투자 가치가 별로 없는 아파트들이에요. 그래서 사용 가치가 더 높은, 흔히들 얘기해서 지방 아파트나 위치가 안 좋은 아파트. 근데 어느 순간 시장이 불균형이 생겨가지고 전세가가 확 치솟는 때가 나오는 거예요. 예. 나오면서 나중에 다시 주변 아파트의 갭매우기, 뭐 이런 현상 때문에 매매가도 따라 오르고 이럴 때 단타를 해서 뭐 돈을 벌자. 이게 막 무갭 투자의 원칙인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갭투자는 대단지 개발 호재가 있는데 배후지역 이런 그렇죠. 데 들어가서 일종의 작전 세력들이 많이 한다고 그랬지 네. 않습니까? 근데 요즘 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최근 국감 자료를 많이 났어요. 네. 천만 원 갭투자. 그러니까 왜냐면 거의 비슷한데 복덕방비, 중개수수료, 네. 그다음에 취득세 뭐 이런 걸 감안하면 참 천만 원 정도 이하로 들여서 지방에 1억 아파트짜리 쓸어 담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의 저가 아파트 다주택자의 원정 쇼핑. 이게 왜냐하면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 취득세 1%만 돼도 공시 가능하다. 예. 이걸 이용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주택자 이 중과세, 취득세 네. 중과세를 피하는 네. 방법이 이제 1억 공시가격 1억 이하 공시야, 예. 아파트.
그걸 보면 그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 매입 상위 10위를 보면 법인들에게 이 법인이라고 그러지만 개인이 법인을 세워서 하니까 당연히 그렇죠?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예, 예. 갭 투자 전문가들이죠. 네. 뭐 2천 한 법인이 2천 채. 네. 그다음에 개인이 뭐 2,700 채 이렇게 사들이는 개인이. 네. 이래서 싹 그 지역에 어떤 저가 아파트 이렇게 한 이게 보통 한 아파트에 한 열 채씩 사들이면 가격이 폭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10채 이상을 사들인 걸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국감 자료인데 1,000건 이상을 사들인 개인이 3명. 예. 네. 그다음에 뭐 가령 20건 미만은 뭐 한 1,000명 가까이 되네요. 네. 이런 분들이 사실 조금 절대 대수는 아니지만 굉장히 뭔가 이 저가 아파트라는 게 사실상 초저가 아파트는 거래가 거의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거래를 확 해버리는 거죠. 이게 이 무갭 투자의 문제점 뭐냐면 시장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네. 올해 김해가 8월 달에 집값 상승률 부울경에서 1위였어요. 예. 부산, 울산, 경남. 대부분 뭐냐면 갭 투자가 이제 몰려든 거예요. 전세가 80% 이상해서. 그 상승률을 올릴 수는 있겠네요. 있겠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지난달에 사상 최고의 상승률 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예. 보면 이런 저가 아파트에 대한 어떤 갭 투자들이 늘어나면서 이 상승률 자체를 왜곡시켰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시장 왜곡뿐만 아니라 예.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전세 세입자들 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보면 뭐 자기 한 푼 안 들인 갭 투자 주택이 한 2만여 채 깡통 전세 주의보. 그러니까 뭐냐면 집값이 오르고 전세 가격이 예. 오를 때는 갭 투자 해가지고 돈도 벌 수 있고 세입자도 큰 피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변곡점이 와서 훅 내려간다 그러면 이 갭 투자가들은 예. 일종의 옵션 투자예요. 그러면 확 그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게 전체 이제 장경태 의원 이분이 이쪽 관련 자료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네. 지난해 7.10 대책 발표 이후 지난 8월까지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가 26만 건이 거래됐는데 직전 거래는 16만 건이었다. 그러니까 1억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 보통 거래가 54만 건이 늘어난 거예요. 55%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9만 건, 55%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뭐라고 할까 갭 투자가 그만큼 늘어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예. 이제 그만큼 아까 말씀하셨죠. 깡통 전세 네. 써 있지만 그죠?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좀 아파트를 주로 봤는데 네. 빌라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빌라 같은 경우 실제 매매가 뭐 한 2억짜리를 전세를 네. 2억 5천에 놓아요. 네. 그러면 그게 집주인이 부도를 내버려요. 그러면 그 전세 세입자는 그걸 뭐 2억 5천만 원 못 받았고 그럼 결국 경매로 넘기면 한 1억 정도 나오면 1억 5천은 뭐 날리는 거죠. 뭐 예. 특히 뭐냐면 무갭 빌라 투자는 이 서울도 많으니까 빌라 예. 서울 수도권에서도 많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의 무갭 투자는 거의 사기꾼 수준이다.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먹튀 갭 투자를 막는다고 김상우 의원이 갭 투기꾼 공개법도 발의했다고 합니다. 아, 예. 아직 법 통과는 안 했어요. 자. 이 갭 투자가 아까 예. 자멸이라는 게 예. 왜 자멸이냐? 예, 자멸이냐 보시면 570억 원을 갭 투자해서 먹고 튄 이모 씨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129명의 보증금 위반한 사례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무려 금액으로 4,200 그러니까 129명의 갭 투기꾼들이 금액 4,284억 원, 1인당 평균 16건, 33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 먹고 태워버린 거예요. 아, 전세 보증금 반환 안 하고. 그 1위가 281채, 금액으로 570억, 허그의 보증사고를 일으킨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증사고. 사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그래도 허그의 보증보험을 들면 세입자들이. 그나마. 보험을 예, 받는데, 예. 보험조차 들지 못한 사람은 경매 가압류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왜 이렇게 튀었는지 물론 전문적인 사기꾼도 있지만 예. 자 내가 무게 투자하겠다고 한 뭐 열 채 샀어요. 돈 뭐 한 뭐 추수료 쭉 해서 한 1억 들여가 한 열 채 샀다. 천만 예. 원씩 해가지고. 예. 근데 그게 집값은 떨어지고 보증금 내줄 수가 없죠. 전세도 떨어진다고 치면. 그렇죠. 예. 뭐 이분들이 뭐 본인 돈을 뭐 들여서 뭐 보증금을 반환할 이유 그럴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가령 이제 변곡점이 들어서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면 뭐 사실 이제 그 금융위기 때도 뭐 예, 그래 가지고 뭐 집은 예. 뭐 경매로 한 20채 30채 샀는데 그렇죠. 결국은 그 시장이 확 꺾여지니까 예. 대출금 못 갚고 그다음에 전세 보증금 떨어지고 집은 안 팔리고 뭐 이래 보면 결국은 그런 상황이 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예. 이 무게 투자에서 다시 또 문제가 뭐냐 하면 1억 미만 아파트 아까 얘기한 취득세가 지금 1% 아닙니까? 그렇죠. 1.1%인데 이걸 이 특례를 없애겠다는 쪽으로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답니다. 네. 그러면 이게 확정이 돼버리면 이 무갭 투자 때문에 갭 투자 때문에 몰려왔던 매수세가 네. 확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상이 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엑시시 없는 네. 탈출구가 없는. 그 우리 여러 번 봤지만 이 갭 투자 보통 하는 데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 수시로 그래요. 그렇죠. 예. 지속적으로 오르는 아파트들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입지가 좋다든지 수요가 많은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이제 지방에 있는 지방에 네. 있고 입지가 안 좋은데 네. 일시적으로 이제 뭐냐면 전세 수요가 는다든지 집값 폭등기에 이제 막 갭매우기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네. 일시적으로 오르는 건데 그건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빼도박도 못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네. 물론 그러니까 이제 뭐 무갭 투자 돈 한 푼 없는 뭐 젊은 층들이 내 집 한 채 뭐 이걸 해서 돈 벌겠다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긴 참 어렵지만 막을 수는 없으나 예. 잘못 들어가면 그야말로 폐가 망신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 뭐 그러니까 이게 마치 지금 여러분 강조하지만 지금 어떤 조정기 혼동기 이럴 때 갭 투자 무갭 투자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이제 상승기에서는 무갭 투자 아주 좋았다. 예. 뭐 솔직히 달콤했죠 사실은. 달콤하게 네. 이익 본 예. 사람이 있어요. 전문가적으로 그렇죠? 그걸 하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뭐 천체를 한다든지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네. 지금은 좀 그리고 그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도 규제를 이제 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리스크가 있는 시기, 변동 변곡점의 시기 이런 데는 이런 위험한 무갭 투자는 솔직히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네. 정부가 문제는 뭐냐면 예. 국세청하고 정부가 지난달 같은 경우 지난달에 뭐 2차 대폭등에 그 어떤 저가 빌라에 하니까 그런 거에 이제 약간 틈새가 있었다는 걸 깨닫고 다시 그쪽을 칼을 대기 시작했어요. 예. 그 칼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괜히 뒤늦게 들어가가지고.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뭐 이게 무게 투자도 투자의 기법이니까 저희가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건 뭐 본인 개인의 판단이고 주식도 마찬가지 하지만 이 정부가 이걸 구멍으로 보고 혹은 이걸 시장 교란 행위로 보고 뭔가 이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아셔야 돼요. 네.